사랑하는 사람에게 쇼를 준비해라. 쇼. 그래 그래 쇼. 이거 비둘기 쇼 이거. 내가 비둘기 이거 잘 만든. 자 비둘기 쇼. 아 참. 아. 자고 있네. 어 제일 잘한 모습 보니까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다. 그럼 내가 왕자. 아야, 이거 다 그래 나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아줌마, 이 TV 좀 켜도 되죠? 아직 안 끝났어? 이경아 선생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주. 무슨 마감날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 도와줄까? 정말? 아 살았다. 그럼 우리 저녁 먹고 해요. 그럴까? 좋지. 뭐 먹을까?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동거인이 늦는군요. 이 작가님은 말이야 마감하기 일주일 전부터 살살 꼬셔야 돼. 갑자기 혼자 밥 먹는 거 이상하죠? 되게 허전하고. 난 오므라이스. 넌? 형태 언니? 형태야! 뭐야? 잠깐 들렸었지. 전화를 하고 오지. 아 왜 짜증이야. 보고 싶다 무척. 야 바빠 끊어. 아니 무슨 지가 우렁각시야? 왜 빨래만 돌리고 사라져? 갔던 거 아니었어? 네. 야 시간 쪼개 겨우 보내줬더니 왜 과자는 쪼개 먹고 들어냐? 지금 그게 쪼크예요? 감 떨어져. 야 감 먹고 하자. 미쳐. 자 회의들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세요. 저는 또 밤새 기획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집에 있지.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 어? 어디? 네 방 불이 꺼져 있네.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자려고 누웠어. 어디 아파?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아르바이트?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대, 여성 시대 트렌드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층의 구매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세계 속의 경차 점유율 상승. 트렌드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죽어라? 와, 살벌하다. 여기가 그녀의 자리로군. 잘 잤어? 어. 양복은 갖고 왔어? 옷 가지러 왔었다며 옷을 안 가져갔냐? 오랜만이다. 지금부터 주문. 자신 없어 보여. 어깨 펴고 당당하게 네가 팔려는 자동차가 너무 끝내줘서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아우라를 그냥 팍팍 풍겨봐. 어쭈. 해봐. 기부터 쓸 신차, 최고를 향한 도전 로망스에 대한 ISK의 광고 전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 타겟으로 잡은 계층은 여성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대, 여성층의 소비력 급성장, 차량 소유에 대한 욕구 증가로 나만의 유일한 로망, 그 꿈은 무엇인가? 실속을 중시하는 경향, 자동차에 대한 소비력의 급성장.